무서워. 어, 형 나도 나오고 싶었는데.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뽕 찍기 뽕. 왜?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약간 이게 매력이에요. 어이구 아아 아. 요. Alright, what's up?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몇 이제 몇십 분 뒤에 우리 정확히 공항을 갑니다. 12분 뒤에 출발. 네, 진짜로 오늘 비행기에서 진짜 뻗을 것 같아요. 나는 눈 뜨면 그냥 한국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애초에 기내식 안 줘도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늘 그만큼 진짜 모든 에너지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난 지금 뻗을 것 같아요.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미 뻗었어요. 또 빡세게 할 수밖에 없네. 그것도 그런데 일단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도 더 뜨거웠어. 그치. 그치. 뜨거웠다는 거죠. 네. 진짜. 왜 비밀 얘기예요? 둘이 비밀 얘기 왜 해요? 아니 그냥 말. QCT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 얘기해도 되냐고? 아니. 오늘 하루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앵콜 때 얘기했잖아. 앵콜 때 얘기했잖아. QCT가 왜? 왔다고. 왜? QCT 나왔어? 아니야. 몰라. 나 왜 그 노래 하잖아. 우리. 정리 중인데. 정리 끝났잖아. 좋아. 우와. 아니 오늘 제노가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료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 진짜 은근 진짜 닮았더라. 아니 사모예들 지금 골든 리트리버랑 지금. 왔다 갔다. 진짜. 아니야. 사모예들아. 진짜 왜냐면 사료를 넣다가 그걸 빼가지고 그 안에 뭐가 인형이 있었어. 강아지. 아 근데 이 사료 진짜 넣었어야 됐어. 아니 우리 그 백스테이지 퀵체인지 그 제노 형 이름 대신 와.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가 싫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근데 안 싫으면 진짜 계속. 아니 요즘 자꾸 그 대가리 부르면 내가 반응하잖아. 아니 가만히 그 아까 가만히 거기서 셀카 찍고 있는데. 나랑 마크가 여기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 하는데 날 쳐다보는 거야. 우리는 같이 봤잖아. 마크 씨도 같이 있어. 본능적으로 얘도 이거 그 찍었어요. 이거 컨텐츠 맞아. 우리 비하인드 많이 찍었어요. 지성이가 우리 맨날 우리 비하인드 더 찍어야 된다고 맨날 잔소리해서 오늘 좀 많이 찍었어요. 모니터를 좀 할까? 나 다음 강아지 제노야. 진짜 나 만약에 진짜 대형견이나 중대형견을 만약에 데리고 오게 되면 제노로 해야 되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 뭐 내가 먼저. 어? 사료 그냥 우리 그거 정했나? 그거 코드 색 아니 그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색 무슨 드레스 코드? 앙콘대? 앙콘대? 드레스 코드 그냥 예쁘게 정해야지. 형광색이지. 편하게 입고 아니지 이번에는 핫핑크 어때? 이번에는 미안해 그런 거. 미안해. 형광색 초록 형광 초록 안 미안해? 그것도 좀 미안해. 야 핑크보다 더 미안해. 아니면 색. 네? 아 그러니까 3일 동안 다 다르게? 3일 동안 다 다르는 거지. 그 다 비닐을 씌울까요? 색깔 다르게. 아 야, 그 머리 다 눌러가지고 갈 때. 아 봐. 미안. 아, 나 미안해. 내 집중이 없어졌어. 그거 미안해. 그 코 좀 살까? 첫날 하얀색. 하얀색. 둘째 날 검은색. 셋째 날 체스색. 아, 두 개 섞은 거야? 국회 그림. 그냥 아니야, 그냥 형광색으로 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어때? 아, 아닌 거 같아. 왜? 노란색 신호등이지.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노란색 푸른색 사이 잠정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래서 엉덩이가 몇 개야? 신호등? 어? 안 돼! 몇 개냐? 그 얘기 시작하면 안 돼. 신호등? 내가 그치? 봤을 때 초록색은 마지막 날에 하자. 주말에. 어? 어때요? 왜? 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다. 첫 번째 날은 흰색. 흰색. 아 흰색 좋아. 두 번째 날은 검은색. 검은색 좋아. 아니 아니. 그리고 마지막 날이 초록색. 왜? 한 번쯤은 자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 그냥 야 자유가 드레스 코드가 아니야. 솔직히 그냥 나는 솔직히 그냥 편하게 예쁘게 입고 오면서 좋다. 봐봐 봐봐. 있지. 봐봐. 첫째 날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막 초록색, 핑크색, 그러니까 노란색. 그렇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 다섯 색깔 안에 아.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입고 오고. 재밌겠다. 둘째 날은 둘째 날은 그것까지 생각 안 했지. 테니스. 약간 스포츠. 스포츠 옷. 아 좀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스포츠 옷. 축구 유니폼이 돼. 어? 약간 스노보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뭐 골프공. 뭐야 이게 다른 거 아니야? 나 막 그렇게 스노보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은 그거 어때? 별론 거. 닥터. 아. 전부 다 닥터처럼 입고. 아. 아니 이거 아니, 형 뭐냐 둘 중 누구 진지하긴 했어. 아니 아니 나도 그냥 이상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니면 이거 어때? 무조건 꽃 하나 달고 오기. 아니면은 신발 신고 오기. 첫째 날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아 저 아니에요. 진짜 오기 싫겠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대로 하자. 우리답게. 두 번째는 그 바로 지워지는 그 이거 타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첫날 페이스 페인팅 아니야. 하면 진짜 우리가 여러분 3일 다 자유 진짜, 자유 현장에 사람이 없어. 우리 리허설인 거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진짜 진지하게 우리끼리 생각해서 다음 뭔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나는 진짜로 여기서 아니라 CG분들이 우리 콘서트 올 때 저 멀리서 봐도 어? 드림쇼 가는 시즌이네 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잠옷 잠옷 우리 주인감 데뷔. 잠옷 괜찮다. 잠옷 그리고 오케이 첫째 날 잠옷. 잠옷 좋다. In your dream. 그리고 둘째 날 교복. 야, 아, 교복 괜찮아. 우리 만들었어. 우리 꿈에 데리고 와 진짜 딱인데. 난 너무 좋은데. 잠옷이다. 첫날 잠옷. 그건 진짜 꿈에 올 한 번 진짜 아니면 잠옷을 첫째 날 하얀 잠옷, 둘째 날 검은 잠옷, 셋째 날 뭐 초록 잠옷. 아니면 그거를 어디서 구해? 잠옷은 있겠는데. 시즌이가 우리 의상 컨셉 중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어? 나 그거다! 우리 베스트 프렌드 해볼 때 입었던 그 컨버트 다 입고 오시는 거지. 퍼? 어. 그거 뭔지 너무 알지. 와. 야 이거 되게 와 하다가 아 안 보여주네. 아니 나 이거 보여주고 싶다 그냥 이거. 생반 1일차 잠옷. 오케이. 어 너무 좋아. 나 1일차 잠옷. 너무 좋아. 두 번째 날은 여기 자유 한번 있어야 된다. 그래? 아 안 돼. 자유면 드레스 코드. 그러면 두 번째 날을 자유로 하고 마지막 날을 초록색으로 하죠. 아니면 약간 셔츠 어때요? 아 자유 안 돼. 자유. 아니야 셔츠. 두 번째 날은 그냥 모든 사람 다 셔츠. 교복. 캔디. 장갑이나 이런 거. 아 너무 더워. 너네 집에 장갑 같은. 애가 시원하게 있어 셔츠 하나만. 우리도 더워. 우리는 더워야 돼. 가르시는 장갑을. 우린 더워야 돼.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때 줘가지고. 6월. 나는 솔직히 그거 하고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그 침대 모양 그 그 패션쇼 옷베개 침대 사실 몰라. 아 나 뭔가 알 것 같아. 약간 이불 이렇게 있고 베개 모양 이쪽에 달려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첫째 날 동물 잠옷. 아 그냥 잠옷으로 깔끔하게 하자. 동물 잠옷을 어디서 갑자기 그걸 구하냐고. 그러면 그까지 생각해 줘야. 잠옷을 입고 지하철 타고 고척동까지 가는 거 그게 가는 거 뭐 위험하진 않지? 어? 왜 위험해? 아 위험한 게 아니야. 아 뭐 괜찮지? 아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얘가. 그리고 서로 만나면 아 이분도 가겠지. 그치. 너무 귀여운 위험하지. 근데 만약에 잠었다고 어 시즌이신가 봐요. 아닌데요. 그래도 아무튼 일단 잠옷은 너무 좋은 거 같으니까 첫째 날 잠옷으로 하고. 아 셔츠 진짜 좋아. 셔츠. 아 셔츠 약해. 아 셔츠 뭔가 컷 너무 난 셔츠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아 살짝 아쉬워. 너 검은색 오 아니면은 안 되는 어때? 안 돼? 아니면은 두 번째 날은 약간 제복
그러니까 정장 어때다. 그러니까 아, 수. 정장. 정장에 나쁘지 않아. 정장에 선글라스. 진짜 Man in Black. 아 근데 진짜 날씨 너무 고려해야 되니까 약간 간단한 거 있잖아. 한 겹만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래요. 셔츠 셔츠. 뭐 반바지라던가 그런 거죠. 해찬이 말한 스포츠 이거도 난 좋은 거. 지금 누나 글씨 못 알아. 잠옷 없는 사람은. 아 근데 뭐 드레스 코드를 뭐 꼭 머스트는 아니니까 여러분. 만약에 너무 이게 동물 잠옷이 부끄럽다, 아 동물 잠옷이 잠옷이 부끄럽다 싶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시원한 거 입고. 그냥 사실 티만 입어도 그게 잠옷이 입은 거지. 맞아. 본인이 난 이러고 자요. 그리고 꿈꾸러 갈 거기 때문에 꿈꾸러 오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준비돼요. 근데 또 우리 시진이 여러분들 예쁘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 둘째 날 바캉스 막 스노클링 하고 무랑 이렇게 아 진짜 튜브 하나 진짜 기대하게 하죠. 튜브 하나 누구는 고명조끼 입고 오고. 아니 이러다가 진짜 시진이 튜브 진지하게 가면 안 되네. 어떤 분은 낚싯대 이렇게 메고 오시고. 튜브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 대체 시진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올 건지. 둘째 날 바캉스 스타일로 하고. 아 그거지 그거지 콘서트 한 번 오는데 그에 대한 다른 해석이 또 있는 거지. 와 옛날에 우리 반색처럼 학교 막 운동장에는 반마다 색깔이 있었잖아요. 구역마다 아 그 뭐 층마다 구역마다 색깔을 정했죠. 하얀 티 뭐 저쪽은 노란 티 홍팀 백팀 청팀. 와 그것도 신박하다. 그러면 홍팀 소리 질러 그러면 홍팀만 소리 성대로 야 그럼 진짜 약간 청기들을 백기들을 그럼 축제 같은 느낌 아니야? 나 좀 재밌었어. 야 내 이름 남았대 빨리 정해야 돼. 아 진짜로? 예쁘고 멋있게 입고 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어, 미치, 어, 미치. 네, 그럼 3일 중에 하루는 자유. 그러면 봐봐. 첫째 날 잠옷, 둘째 날 바캉스, 세 번째는 동물 머리띠. 디즈니랜드. 근데 아, 근데 머리띠는 좀 진짜 나 내가 최근에 며칠 전에 아니 좀 작년에 작년에 산 후드티 하나 있는데 그거 입어서 입고 왔으면 좋겠어. 설마 고기 아, 그러니까 아니 인스타 올렸던 그 고기 후드티 빨리 정해야지. 진짜 웃길 것 같아. 세 번째 나는 그냥 형광색으로 하자. 형광색 할까? 한 번쯤은 있어. 그래. 3일 그럼 마지막 날이 형광색으로 하고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자유. 그냥 자유. 그냥 선글라스. 자유 자유. 아니 나 돋보기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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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돼. 아니 자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근데 꽃 하면 안 돼. 꽃 괜찮지 않아? 그래 꽃 하자. 약간 꽃 하나 그냥. 아하. 그러네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 아 맞네. 어 나 꽃가루 알러지 있었는데 공연하다가 나 알러지 돼. Let's go. 라이브 하는 진짜. 아 어떻게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 그러면 두 번째 날. 그러면 둘째 날에는 아니 근데 셔츠 별로였어. 아 아니 별로는 아닌데 뭔가 난 야, 완전 신박하지 않아. 어, 그게 없어. 그 그지 그냥 교복처럼 하면 되지 않아? 뭔가 알맹이가 교복? 없어. 교복 어때? 교복처럼 해. 교복? 교복 교복 나쁘지 않아. 교복 괜찮은데. 약간 그 에버랜드 그런 느낌. 교복 때.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교복을 입었었잖아. 교복 때. 교복 우리 많이 입었지. 괜찮은데. 어? 여러분은 교복 어때요? 교복 어때요? 교복 이 잠옷 교복 자유. 잠옷 교복 형광색. 형광색. 생. 형광색. 잠옷 생. 교복 형광색 사지 마라. 그 정도만 해도 난 죽어. 만약에 교복이 싫으시다 하면은 그냥. 정장.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권한 거죠. 꼭 권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아이디어 잘 편하게 될까요? 생각하시면 돼요. Yes, it's up to you. 이제 저희가 근데 추가를 해야 돼서요. 미치겠다. 아니면 그냥 흰색도 괜찮아 나는. 아 흰색 뭐 이런 거 말고. 아, 미안해. 내생각에 그러면 잠옷, 교복, 초록색. 아니 솔직히 솔직히 잠옷, 교복, 초록색.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좋은데 이걸로 정하자. 오케이 정했어. anyways, 오케이 둘째 날. Anyways, thank you so much Malaysia because we had one night here and one night only, but we had the best time that we could have had. So thank you so much for Malaysia fans. 그리고 러지도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말레이시아 다음에 진짜로 다시 올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꼭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쩔어주자. The next time we come here has to be at least 2 shots. 쩔어주자. 오늘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You guys were an amazing audience. 그리고 그 뭐냐 진짜 꼭 다음에 금방 오겠습니다. 유준! 잘가봐이! 바이. 유준! 잘가봐이! 오케이, 땡큐 말레이시아!
가이즈 우리 한국에서 봐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바이바이. 그리고 일단 교복이랑 그거 좀 생각해 봐요. 잠옷 교복 형광색 프리. Yes, that's right. 어? 잠옷 교복 형광색 프리. 예, 죄송합니다. 형광색으로 다 죄송합니다. 뿅. 꺼봐. 이거 뭐야? 이걸로 꺼. 알지? 눈빛이 중요해. 와, 나 방금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 꺼져. 여이. 지켜보고 있다.